한동훈, 이재명 25일 양자 회담. 두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진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대표가 서로 화답하더니 날짜가 금방 잡혔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 25일에 만나기로 날짜는 합의가 됐습니다. 25일, 오는 일요일이에요.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첫 정식 회담이고요. 구체적인 의제와 실무진 배석 여부는 이제 앞으로 조율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조율할 시간은 맞죠.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조율을 다 되면 두 대표가 마주 앉아서 일요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정치력이 어떤 두 대표의 정치력 시험대다. 조간신문들의 이런 분석이 참 많던데 두 대표가 마주앉게 됩니다. 의제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줄창 토론을 제안해왔던 금투세 폐지하자. 이제 당대표 뽑혔으니 이 대표도 비슷한 뜻 아니냐. 상속세 개편.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진성준 의장을 유임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노선 정리,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금투세와 관련된 입장 정리는 민주당에서 단일화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의제는 조율 중. 오후 3시라는 것은 굉장히 비즈니스 타임이에요. 김종인님 당대변인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12시나 1시에 잡으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대표가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식사를 하는 만큼 뭐 정식적인 의제를 논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상황이고 저녁 뭐 6시, 7시에 한다라면 이 또 만찬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야 이게 그냥 뭐 밥만 먹고 끝날 수도 있는 시간. 그래서 양쪽이 그냥 거두절미 식사, 뭐 우리가 식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거두절미 비즈니스 타임 3시로 가자. 완전 비즈니스 회의로 가자. 라는 시간이 3시 아니겠습니까? 네. 장소도 국회. 예. 굉장히 공식적이죠. 네네. 예, 공식적이고 이제 식사를 곁들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느슨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친밀감, 프렌드십이 좀 있는 네, 거고 그런 것들이 섞이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럴 처지는 서로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시 정도의 한계 아닌가 싶어요. 네. 작년 12월 연말 다 돼서 이제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 예방한 게 이제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양당의 대표가 돼서 이제 회담 형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대표가 18일 날 전당대회 그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받고 이런 거는 좀 정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이나 또 형식을 떠나서도 결과도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 금투세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최상부 특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좀 전에 뭐 얘기 나눴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리더십이 훨씬 더 공고해져서 콘크리트 리더십이 됐거든요. 당내에서. 그런데 과연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을 때 그게 당에 돌아갔을 때 저희는 과거에 이제 원내대표가 협상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의총에서 결렬되고 이런 결렬되고. 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끼리 이런 얘기가 됐을 때 논의의 접점을 찾았을 때 그러면 당에 돌아가서도 의원들의 동의를 다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뭐 얘기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안을 했고 잽싸게 또 바로 화답을 했고 금방 또 만날 날을 잡았고 예. 이런 모습들은 이제 조금 좀 안정화되어가는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자주 만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아 뭔가 그래도 말로 논의가 되는구나 싸우는 거 말고 이렇게 안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정 부분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예. 일단 만나는 거 잘한다 잘하는 거다 네. 생각합니다.